네. 이거 근데 유 기자님한테 먼저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의 답변은 이지혜 기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 뭐 빵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뚝빵도 그렇고 빠빵도 그렇고 너무 가격들이 올라가지고 아, 지금 물가 이게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 식품 기업들 지금 제품 가격 인상하고 있다고 이지혜 기자. 네. 저도 먹는 거 좋아해서 이게 피부로 좀 와닿아서 그렇죠. 예, 네. 저도 좀 이걸 실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요 그 되자마자 주요 식품들이 줄줄이 그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다 알 그 오뜨기, 뭐 롯데칠성, CJ 제일제다 이런 업체들이 다거든요. 저희가 이제 표를 좀 준비했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요. 칠성 사이다를 포함해서 음료 16종의 가격을 5% 가깝게 인상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샘표가 뭐 깻잎, 장조림, 멸치볶음 다들 좀 좋아하시잖아요. 이 반찬 통조림 등 12종에 대해서 평균 꽤 높아요. 35% 네.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무원이 두부 14%, 콩나물 10% 올렸고요. 또 SPC 삼립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빵, 파리바게트 네. 생각나는데 그것도 평균 5% 이상을 가격을 이제 오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올릴 예정인 기업들도 다수인데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은 이제 즉석밥 유명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자주 먹는데 그 가격을 7% 안팎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물가가 이제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나의 몸으로만 빼 놓고.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 네. 다행히도 오늘 코스피가 네. 지금 상승 반전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네. 가능한 것 같고 참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이 시간에도 곡물가격, 원자재가격 상승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배경이 아닐까 싶은데 김종 기자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원유나 철광석 같은 이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 네. 소식 전해드렸는데 당시에 이제 가격 인상 원인을 두고 이제 코로나로 좀 침체됐던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짚어드렸었거든요. 가공식품 역시 이제 쌀이나 밀, 뭐 대두 같은 게 그런 다양한 원자재로 만들어지는데 다만 이제 곡물 원자재의 경우에는 원유나 철광석 등과는 좀 가격 인상 원인이 좀 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이제 북미 같은 이제 글로벌 곡창지대의 이상 기후가 불어닥치면서 곡물 생산량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확산으로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식량 안보를 이제 이유로 들면서 또 수출을 제한했거든요. 이건 역시 좀 악재가 됐고요. 이제 통상 가공식품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 한 6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곡물 생산과 이제 수입 모두 역대급으로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막 가공식품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인상이 이제 막 시작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이제 세계 곡물 가격 지표를 좀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지만 대두의 경우에도 지난해 2월 톤당 330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10월 387달러로 뛰더니 올해 2월에는 505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3% 정도 뛴 거고요. 밀도 같은 기간 208달러에서 243달러로 가격이 16%나 올랐습니다. 옥수수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기간 44%나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좀 큰 폭의 가격이 뛰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두부값 올린 풀무원 오늘 상승 흐름이고요. 뭐 음료수 올린 롯데칠성도 목표가도 지금 상향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음식료주들 상승 모멘텀은 어떻습니까? 네. 뭐 옥수수나 대두 이런 곡물 가격이 오르는 거는 원가 부담에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식품 업체 그 같은 경우에는 판가를 인상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이익이 커지니까 음식료 업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 시장 공식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뚜렷한 특징이 간편식 이런 부분 판매가 늘었는데 간편식의 특징이 또 마진이 높은 게 유리합니다. 마진이 높은데 그래서 마진 남기가 좀 유리하다라는 판단이고요. 한예로 증권사들이 롯데칠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최근 롯데칠성을 바라보는 뭐 대표적으로 KB증권, 삼성증권, KF투자증권, 뭐 대신증권 등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롯데칠성 보니까 한 12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목표 주가를 17만 원 혹은 18만 원까지 올려 잡은
흐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달부터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2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조금 더 붙을 가능성, 그래서 주가 상승을 노려봐도 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원자재 가격이 멈출 줄 모르고 쭉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마다 판매가를 함께 올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그리고 판매가를 올린다 해도 원자재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전체 실적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뭐 0에 그치거나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체 총을 계산해봤을 때 이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장의 공식이 판가 인상은 주가의 호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를 감안한다면 이제 기업 이익 그리고 여러 가지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을 또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오른다면은 이게 중요한 부분이 옥석가리가 또 가능하대요. 뭐냐면 네. 운영을 잘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이걸 하나의 또 판가름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고 하니까 투자 전략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